안녕하세요, 예빌입니다. 유튜브 진짜 오랜만에 찍고 있네요. 한 6개월 됐나? 6개월 되니까 구글에서 안 찍으면 수익 창출 안 된다고 협박 문자가 왔던데. 그래서 부랴부랴 찍어봅니다.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건할게 없고, 제가 작년에 고추 모종 3m 키우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 올해는 컨셉을 바꿨어요. 유기농으로 고추 모종을 키울 건데, 이 녀석, 우리 우리 마당에서 크고 있는 우리 야옹이들, 호두하고 레오, 야 일로 와. 너 둘이 또 싸우면 안 된다. 너또 싸우려고 또몸 잡고 있지 또. 응? 얘들 둘이 순놈인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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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매일 싸워요 얘들. 내가 매일 말린다고. 내가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르겠네. 싸우지 마라 할게. 싸우면 안 된다 호두야. 고추 모종 보여준다고 하다가 알이 샜는데, 이 고추 모종이에요. 이것도 복합 4병계 모종인데, 4월 23일 날 심었는데, 그 일찍 심긴 심었는데 지금 별로 안 자랐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얘도 원체 어린 녀를 가져와가지고 처음에 가져왔을 때한 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뼘 길이도 안 됐는데 지금 현재 17일 정도 흘렀죠, 정식한 지.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자란 거예요. 가장자리 빛을 조금 덜 보는 데 있어가지고 좀 모자란데, 키가. 이미 자란 녀석은 꽃도 피웠어요. 꽃도 이렇게 피우고 있어요. 꽃이 활짝 핀 녀석도 있는데,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꽃잎 개수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꽃잎 개수를 보면은 고추가 얼마나 클지 나오게 돼 있는데, 왜 초점이 안 맞냐? 다른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어요. 흠이가 꽃에 들어가서 하는가 봐요. 고추 개수를 보면은 이 대과종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게 대과종인데, 원체 어린 묘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직까지 요 정도밖에 안 자랐어요. 다른 데 보면은 한 20일 가까이 되면은 꽤나 자랐던데, 한 25cm 이상 자란 것 같던데, 지금은 한 20cm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손한뼘 정도 되는 거 보니까. 그래, 올해는 키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분지로 키울 거예요. 다분지는 가지가 여러 가지로, 가지가 방아다리 두 개만 키우는 게 아니고 네 가지 정도로 분지수를 더 늘려 가지고 키우는데, 수확량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거라, 작년에는 거의 키 위주로 키웠죠. 그래서 뭐 생각보다 그 영양 성장 위주로 크다 보니까 생식 성장을 별로 못 하더라고요. 고추가 달려도 자꾸 대도 금방금방 또 떨어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별로 실속이 없었어요. 뭐키큰키 3m 20까지 컸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큰 소득이 없었죠. 그런데 올해는 조금 표를 바꾸었어요. 야, 절로 가. 절로 가, 임마. 절로 가. 올해는 목표를 좀 바꿔가지고 다분지로 해가지고 고추 수확량에 조금 목적을 두고, 또 달라진 거는 농약하고 화학 비료를 안 써요. 그리고
비닐도 일절 안 쓰고, 뭐 그거야 뭐 작년에도 안 쓰긴 했지만 작년에 농약 엄청 쳤죠. 거의 5일 단위로 계속 뿌려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속에 토양동물이나 토양생물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토양의 미생물 활성도가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근데 올해는 흙을 거의 한 1m 가까이 땅을 팠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게 보이죠? 낙엽을 제가 엄청 가져왔었거든요. 낙엽하고 작년에 나왔던 고추 때, 그리고 들깨 심었던 깨, 깨대하고 뭐 이런 걸 다 잘라가지고 다 토양 속에서 다 집어 넣었어요. 여기도 낙엽 엄청 들어갔죠. 땅속 1m까지 깊이 파가지고 다 그냥 그 유기물들로 다 꽉 채웠어요. 그리고 파낸 흙을 위에다가 복토를 했죠. 거기다가도 또 다른 또 위는 유기물들 막 섞어서 집어넣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한 해가 지났죠. 한 해가 지났으니까 토양이 작년에 농약 엄청 쳐가지고 많이 토양의 질이 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많이 토양의 품질이 많이 개선된 상태죠. 그래가지고 토양의 그 힘이 이제 좋아지면은 이제 유기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양의 지력으로 농약 없이 무농약으로 키워보려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올해부터는 이제 이 토양 자체를 갈지를 않을 거예요. 여기 지금 지렁이하고 공벌레하고 뭐 이런 토양동 생물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자연적으로 걔네들이 토양을 경운을 하기 때문에 흙을 섞어주기 때문에 굳이 뭐 인위적으로 땅을 로타리를 친다든가 뭐 땅을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경운을 안 할 겁니다. 무경운으로 가고 뭐 화학 비료 이런 거 없이 농약 없이 갈 거예요. 아직까지는 완전한 그 토양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유기물이 가득한 토양이 흙토라 그래가지고 흙 자체가 굉장히 까매요. 까만색으로 막 유기물이 막 풍부한 미생물과 유기물이 풍부한 그런 흙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걸 휴머스라고 하죠. 휴머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휴머스가 완전한 휴머스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미비하지만 그래도 뭐 올해부터는 생산량이라든가 병해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밀어붙일 겁니다. 그냥 100% 유기농으로 그냥 밀어붙일 겁니다. 뭐 고추 재배가 폭망을 해도 어차피 토양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 정도는 이제 벌릴 각오를 하고 그냥 약을 안 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토양의 질이 더 좋아지면은 내년에는 자연적으로 뭐 해충이라든가 세균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방제도 자연 생태계의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게 되고 그게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땅이 되면은 이제는 뭐 농약과 화학 비료에 있어서는 이제 자유롭죠. 대신에 표토에 표토를 덮는 풀들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키워서 하질 않으니까 그 자연적으로 유기물이 자체적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이런 유기물들을 가져와서 제가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게 조금 더 빨리 토양을 완벽한 휴머스 토양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여기에 표토에 풀을 따로 키우지는 않을 거고 몇 년 동안은 그냥 제가 유기물들을 이렇게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런 약을 쓰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한여름에 장마 기간에
현재는 장마 기간에 토양에 과습이 온다든가 이러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비가림 하우스를 칠 거예요. 비가림을. 그래서 지금 지주를 다 이렇게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중으로. 다 보이나? 공중에다가 이렇게 지주대를 지금 다 박았고, 지주대가 아니지. 이게 지금 다, 그러니까 링크가 다 연결을 안 해서 그렇지. 일반적인 하우스 형태는 아닌데, 여기다가 비닐을, 예, 땅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덮을 거예요. 덮어서 비가림 하우스를 만들고, 앞뒤로는 방충망을 칠 거예요. 그래서 해충도 어느 정도는 고추에 담배나방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고추에 구멍을 뻥뻥 내면서 많은 피해를 주니까 방충망으로 나방류들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고추를 다분지로 하면 고추 키가 3m 정도로 이렇게 자라질 않아요.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고추 치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데 작년에 미리 설치해 놓은 지주대가 거의 뭐 3m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2m 30 정도 높이 되겠네요.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고추 지주대는 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하고요. 더 이상의 뭐 지주대 설치를 할 일은 없고 키를 많이 키우진 않을 거고 이제 가지를 옆으로 Y자로 좀 이렇게 벌려가지고 키를 키우지 않고 착과를 많이 시키는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왜? 왜 이놈? 착과를 많이 시켜서 고추 한 모종 하나에 한 근 가까이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유기농으로 그게 가능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리 와. 이리 와, 애리. 얘네들은 지금 방에서 쫓겨나서 지금 밖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춥지를 않으니까 지금은 뭐 지낼만 하죠. 얘도 우리 막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 둘이 쫓겨나니까 이제 좀 의지하고 사나. 이제는 좀 싸울 생각을 안 하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추를 심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재배를 할 것인지 유기농 전략은 어떤지 이제 앞으로 차차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